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 북부교회 박진영입니다. 오늘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대목의 말씀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 특별히 그 예수님 먼저 오셨을 때 그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못 뵀던 도마가 그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듣고도 의심했는데 그 후에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에 대한 놀란 고백을 해요. 이게 놀란 장면인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3일 전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제자들 찾아오신 장면이에요. 돌아가셨던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를 찾아온 장면인데 참 놀라운 장면이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 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아무런 그런 그 처절한 흔적이 없이 손에 못 잡고 어깨에 창자국 있었지만 그 깨끗한 모습으로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장면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장면까지 보시면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저들을 찾는 것보다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뵈야 되는 입장인데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어느 면에서는 배신한 제자들이고 비겁한 제자들인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는 우리 행동을 따라 대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비를 따라 은혜를 따라 대하시는 놀라운 장면이죠.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찾아주셨으니까 찾아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남을 하신 것이 아니고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주님이세요. 너희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많은 잘못도 하는데 이런 우리를 찾아오셔 주님은 찾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평강을 비시는 참으로 놀라운 감동이 되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선대해 주시니까 또 아무런 일이 없었던 사람들을 대하듯이 대해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훌륭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때 제자들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님 돌아가시는 처절한 모습을 저도 봤는데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기뻐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는 주님의 부활한 주님을 뵙고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 의심한 거 왜 의심했는가 하면 도대체 돌아가신 거 봤는데 이런 분이 살아나오셨으니까 이게 생신지 꿈인지 아마 그런 의미에 의심했다고 생각이 돼요. 응?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우리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정말 돌아가신 거 봤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시니까 이게 정말 꿈인가 생신가 뭐 환상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한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다. 참 자비하시죠. 저들의 놀라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시고 손과 옆구리를 직접 보시도록 하셔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믿도록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배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는가 하면 주님은 돌아왔던 그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 부활이 뭐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주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다.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냥
영으로서 나타난 게 아니라 주님이 실제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 딴 데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다. 만져봐라. 그러니까 주님 살과 뼈를 가신 부활하신 주님이거든요. 근데 이 신학자들 가운데는요, 주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 부활을 다 고백해요. 사도신경을 다 고백해요. 그런데 의미가 달라요. 몸부활의 얘기는 교훈적인 부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읽을 때 확실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몸으로 부활하시다.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좀 만져보고 그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기까지 하셨잖아요. 주님의 부활은 몸부활이다. 이렇게 만져봤어요. 손과 꼬리를. 그리고 이제 믿게 됐는데, 그 손과 꼬리를 만져보고, 보고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미안해하거나 죄책을 받았어야 되잖아요. 이런 점은 자들이 배신했었기 때문에, 가책을 받든지, 참, 뜻하지 못했을 때인데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책을 느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건 뭔가 하면요, 주님의 사랑이 저들의 부족한 것보다 더 크신 거예요. 이거 뭐 같은가 하면, 어린애들이 잘못할 때 부모 야단치잖아요. 그래도 금방 또 이 부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모의 그 채찍보다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부모 채찍을 당한 다음에도 부모의 품에 안기는,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비하세요. 응?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기쁨을 잃는 이유는 그 우리의 상태가 나쁘다기보다는 주님이 우리 시선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주님 보이면 우리가 기뻐지는데 주님 안 보이니까 이게 주로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 상태에 따른 것보다는 주님과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면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가책 받았어야 되는데 기뻐했다. 이게 어린애기들이 그 부모한테 채찍을 당하고 구제를 당한 이후에도 부모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어린애들은 부모의 사랑을 믿고 살지 부모의 채찍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놀라운 거지. 신앙생활은 어린애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애와 같이 부모의 사랑을 아무 가책 없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잘못한 걸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잃는, 기쁨을 잃는 이런 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열두 제자 도마에 대한 걸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 도마에 대한 걸 보겠는데, 24절 오늘 여기부터 공부할 차례인데,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도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기서 몇 가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회의 중요성을 배울 수가 있어요. 집회 참석의 중요성. 조금 전에 19절에 우리가 이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안식일에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도마가 그냥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회에 참석 못한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집회에 갔을 때 그 주님 오셔서 자기를 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집회를 빠지면 그만한 큰 손실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중에는, 두세 네 명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두세 네 명 모이면 그들 중에 있다. 주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성도들이 이렇게 그 주로 예배에 모인다든지 말씀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다, 기도하기 모일 때 주님은 그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임재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집회를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행사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도마는 왜 참석 못했는지 모르지만 참석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셨을 때 다른 제자는 주님을 뵐 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토마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그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내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 창자에 내가 손을 만져보기도 믿지 못하겠다 그러잖아. 아주 강팍한 말을 했어요. 어찌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얘기를 했는데 집회에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말은 옳았지만 이 큰 축복을 상실한 거죠. 여기 열 제자들은 우리가 주를 봤다 그러잖아요. 봤다. 봤으니까 본 거예요. 봤다. 그런데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를 모일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그게 교회 모임의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이 교회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집회에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시편 기자도 내가 주님께 평생까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로 평생에 내 주의 전에 있어서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달라. 이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평생 이 축복만은 제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많은 그가 필요로 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그가 제일 원한 것이 주님의 전에 있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떠나지 않고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같은 거죠. 교회 집회가 이리 중요한 건데 교회 가치를 모르면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교회 가치를 알 때 교회 모임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갔을 때 생각지 않은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이런 위험으로부터 오히려 예방해 주시는 이러한 좋은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 않고 다닌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큰 축복을 받는 거죠. 전 제안한테 두 가지 유언을 한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집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교회 집회 계속하는 한 제 아내가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테니까 제가 떠난 후에라도 제 아내가 교회 집회 충실히 참석하기 원하는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유언을 제가 제 유언을 한다고 제 아내한테 말씀한 적이 있는데 교회 집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다. 성경에도 너희들 서로 사랑과 선행에 격려하고 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을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더 힘써라 그러면서 모이기 힘써라. 예,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될 이러한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안방까지 들어왔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자주 모여야 되고 자주 말씀 가르침 받아야 되고 자주 말씀 읽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것이 점점 퇴보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지요. 교회의 큰 문제점 하나가 세상의 그 주는 영향에 비해서 교회가 주는 영향이 적다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큰 문제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이 영향에 못지않게 하느님 말씀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 프로그램도 약할 뿐더러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참석할 가치를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회 참석률이 좋지 않아요.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회 모임의 참석의 중요성 이런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우리가 주로 봤다. 너 확실하잖아요. 신앙이 확실한 거 이거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듣거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주를 봤다, 주를 만났다 이러잖아요. 난 만났다고 생각한다, 봤다고 생각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봤어요. 난 만났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체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주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또 어떤 상황을 통해 주님이 나 이거 하지 말라 그러시는구나. 항상 이 주님의 이 손길을 보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우리가 주를 보았다. 여기 반해서 도마는 말하고 그래.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본인은 굉장히 이치에 맞는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봤을 때 뭘 모르고 있는 사람, 뭘 모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이 합리적인 이야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비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난 기독교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합리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 차원을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위에 계시잖아요. 인류 법칙, 자연 법칙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고 자연 법칙을 우지좌지하신 이런 분이시죠. 그냥 무리로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처녀로 아기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합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뭔가 모르는 사람이죠. 이 우주의 큰 것과 하나님의 크신 것과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커요?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의 크기라는 것은 해변대 모래 한 알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래 한 알. 우리 대한민국은 보이지도 않죠. 내 존재가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작은 게 난데 이런 우주를 만드신 무한하신 우주 만드신 이 하늘 앞에서 오르니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주장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거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장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좀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 여기 도마가 하는 말이 상당히 그 합리적인 얘기 했어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근데 뭐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뭘 모르느냐. 주님 못 봤으니까. 주님 본 사람 봤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은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가르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뭘 깨달아요? 예, 도마 하는 얘기 주님이 다 들으셨어요. 그대로 반복하시잖아요. 우리 하는 이야기 주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속삭이는 이야기든 좋은 이야기든 부끄러운 이야기 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소리를 은밀한 세계니까 아무도 못 듣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우리의 탄식 소리 다 들으세요.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다.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못 보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이 귀가 얼마나 정교해요. 이거 만드신 분 못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다 보시고 다 들으시고 그분 앞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우리의 대하는 거 다 들으세요.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주님이 돌아가신 걸 보고 낙심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같이 동행하시면서 이 대화를 하세요. 그걸 못 보잖아요. 주님 옆에 계셔도 몰라요. 몰라요. 대화를 하면서도 몰라요. 이게 주의 음성을 듣는 데는 우리의 그 영혼이 상당히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경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오래 교제하면 아 주님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하라고 하시는구나.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니. 이런 것을 금방만 아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도 읽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도.
이 도마가 이런 그 뭘 모르는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도 도마를 찾아주셨어요.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에요. 아까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 찾아오셔서 평강을 빌어주셨죠. 손가락을 보여주셨죠. 이건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강팍한 말의 도마인데 지금 찾아오셨어요. 찾아 뭐라고 그러세요? 남을 안 하세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시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놓으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도마를 믿는 도마로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삼으셨어요. 참 주님 좋으세요. 믿지 못하는, 왜 믿지 못하니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그건 기회를 주시는. 우리 21장에 가봐도요, 거기도 보면 이 일곱 제자들이 이 디베라 바다에 있다가 주님 오신다는 시간에 안 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아 가노라 하니까 다 같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주님이 새벽에 바닷가에 나오셔서 고기 잡아 하는 걸 보셨어요. 못 잡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 안 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 이거 고기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지는데 많은 고기 잡혔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 기다리지 못하고 딴 길로 갔을 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자비하신, 고마우신 분이죠.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자비로 대해주신가, 은혜로 대해주신가, 우리의 행위를 따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은혜를 따라. 마치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자식 대하지 않아요. 자식 행동을 따라 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에 대한 끔찍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도마의 고백을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그러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했습니다. 여기 도마가 손가락을 주님의 손에 못 잡을 넣어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옆구리를 만져봤던 기록이 없어요. 아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뵀기 때문에 너무나 그 주님의 영화로움에 압도가 돼서 그걸 만져볼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뵀을 때 너무나 주님의 영화로움에 압도가 돼서, 주님의 사랑에 압도가 돼서 께서 하는 말이 나의 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놀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누구시냐?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주님. 이 주시란 말씀은 절대자, 절대자.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행의 왕이 된 절대자, 천지의 주제 되시는 절대자시기는 주시다, 주시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여기 우리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나의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도마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고 개인적으로 찾아주시고 개인적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집단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늘 알고 인도를 받는 데 반해서 함께 가던 롯은 한 번도 나타내신 적이 없어요. 주님과 대화한 적이 없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브라함 헤어지면 금방 소돔 고모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염제 주님을 그 섬길 때도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개인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어두울 때, 주위에 다른 형제 자매들 없을 때 내가 갈 길을 찾아갈 수가 있잖아요. 주님한테 여쭈어서 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평소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 급한 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소한 일 기도하시면 주님은 놀랍게 응답을 해주세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엠마 성리학계 로마서 공부하는 게 있어서 가는데 좀 제가 늦었어요. 첫날인데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차를 타고 갔는데
아주 복잡해요. 이 퇴근길이 돼서. 주님이 첫날에 제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 복잡한 이 길을 좀 뚫어지게 해서 늦장게 하게 해주십시오. 근데요, 제가 그 의정부에서 이제 저 동부간선도로 타고서 이제 방학 4일 정도 갔을 때, 차들이 없더라고요. 거기도 꽉 막혔는데, 걱정을 했는데, 차 뻥 뚫렸어요. 청년이까지. 에마성교회가 저 이 안암동에 있는데, 그래서 늦장게 가도록, 5분인가 늦었어요. 그러나 아주 맞춰서 가게 돼서 참 주님이 도우셨구나. 그런 게 들으시는 거예요. 교제 복잡하면 주님 빨리 가서 해 주십시오. 좀 그런 게 더 찬세요. 예. 교제 복잡해. 내가 시간에 가야 되니까. 주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에서 기도하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주님 들으세요. 전에도 제가 간증을 이 자리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를 두 번 잊어버린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비행기 안에서 잊어버렸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호주머니 다 찾아보고 또 제 가방도 찾아보고. 그래서 기도했죠. 주님, 주님은 제가 이 신용카드 어딘지 아시잖아요. 좀 찾아주세요. 그런데요, 한 두 시간 지난 다음에 스튜어데스가 이 신용카드 누구예요? 임자 누구예요? 이거 보더라고요. 주님 찾아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신용카드 또 잃어버렸는데, 제가 이제 용산의 8군에 가서 갔는데 이 신용카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거쳐온 곳이 두 곳이 있어서 그 마지막에 이제 병원이었기 때문에 혹시 병원에 떨어졌던 병원에도 없어요. 주님 또 찾아주시오. 그런데 첫 번째 들렸던 거기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으니까 당신이 뭐냐, 아무개다. 그러니까 갖다 주더라고요. 기도하면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큰 일에만 우리 기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우리 자상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도마가 이렇게 그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그러한 주님을 뵀을 때, 나이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못하는 게 없으신 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이 장면은 돌아가시던 주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열 제자가 보고, 거기 있지 않았던 도마가 보고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모든 이 종교 창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석가모니 죽고 또 이 이슬람교 모하메드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기독교 일반 종교 같은 게 아니에요. 일반 종교는 종류가 다 다를 뿐 창시자는 다 사람이에요. 다 죽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육신을 입고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에게 만군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세요. 이분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벌을 십자가에 가셔서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을 믿으면 멸망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분을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내 예수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이 잘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심은 하나님이신 거 이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부활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게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없어지는 거예요. 신앙도 없고 전도도 없고 내에서도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가신 사람한테 무슨 희망이 있어요? 주님이 아무리 좋은 얘기 하셨어도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살아내지 못하셨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재벌은 뭐예요? 돌아가시면 그만인 거예요. 재산은 남아있지만 그분이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세에 대한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에요. 죽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15장. 이 부활에 대한 장인데, 3절부터 읽겠습니다. 15장 3절부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말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신 다음에 5절에 개바에게 보이시고, 개바는 베드로죠. 개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비교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본 다음에 변해가지고 지금 부활에 대한 걸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개바에게도 보이시고 열두제에게도 보이시고 오비 형제에게 보이시던 그 중에 태만이 살아있고 또 야곱에게 보이셨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남자가 내게도 보이셨다. 나같이 바보 같은 사람, 팔품 같은 사람 나같이 보이셨다.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기에 감당치 못하, 자격이 없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기까지 보이셨다. 예, 주님 부활은 이런 목격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이런 게 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부활은 죽은 사람이 다 사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없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없것이며.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죽은 사람인데 또 믿음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오히려 칭찬하는 게 아니라 거짓 증인으로 이게 된다는 거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시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죄 문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구속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 문제 해결되어야 죄 가운데 있을 거다. 예, 구속도 주님의 부활이 인해서 가능한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어 죽은 사람도 망했다. 끝이다. 이제 그만이다 이거예요. 부활이도 없고 하늘도 없고 그런 말이 아니죠. 이건 이제 가정으로 말씀한 거 아니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 내세가 있다고 믿은 사람들인데 내세 없다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생도 이렇죠. 저생도 이렇죠. 다 불쌍하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그냥 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믿은 게 아니에요. 부활인 주님 만나본 사람이에요. 만나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해본 사람이에요. 평생을 예수님 섬기면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그에 나타나서 그 격려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인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분 믿으면 멸망치 영생 얻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 이런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약성경에 그 부활할 것을 시편이나 이 다른 데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구약에 예수 부활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구약 모든 예언들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읽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도 자기 죽을 거가 부활할 거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내가 대생들과 장로들과 이 군병이 붙들려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에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만약 주님 부활을 못 찾았다면 주님의 하신 말씀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주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주님 부활에 대한 증거예요. 또 사도들이 주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을 거짓말로 전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거짓말을 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가능하고 성립이 되고 소망도 성립이 되고 사랑도 성립이 되고 주님 부활이 없다면 주님 자신이 부인을 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기보다는 거짓말쟁이죠. 정신이상자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그 뒤로 자꾸 이제 열매가 맺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이 공생제에 우리가 이제 휴거되는 거거든요. 살아있을 때 그 특구로 올라간 휴거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사랑을 부활이라 그러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주님이 또 죽은 무덤에 있는 사람들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또 우리들은 이 산채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를 끌어올려 공주 주님을 뵙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휴거라 그래요. 들휴자 갈것자 들려오러 간다 이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 하신 진리예요.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증명되셨어요. 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된 책이에요. 이 놀라운 책입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분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여러분들 이분을 다 개인적으로 아시고 믿으시고 평생 이분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